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재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건설 이영훈 사원입니다. 네, 영훈 씨. 요새 포스코 TV에서 진짜 맹활약 중이시라고. 네. 진행을 어마어마하게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윤재인 아나운서만큼 하겠어요. 오늘 너무 MC 우리 합이 너무 좋네요. 출발부터.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뭉쳤는데요. 오늘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함께 하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프로그램 이름이 플라스틱 프리라이프라고 해서 플라스틱이 요즘 정말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점을 찾아보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많은 것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또 특별히 초대 손님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포대엠 5기의 듬직함을 맡고 있는 김수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대엠에서 설현을 담당하고 있는 뭐라고? 김민정입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 앞이 설현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정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왜 말을 더듬어요? 포대엠 설현, 인정. 설현 다시 포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설현. 다 같이 해볼까요? 설현 포즈. 다음 소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포대 5기의 투머치 토크를 담당하고 있는 한성혁이라고 합니다. 와, 혹시 LA에서 오셨나요? 아, 경기도 구리에서 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 바로 자기소개 이어가죠. 저는 좀 맡은 게 많은데요. 뭘 많이 맡았나요? 포대 5기의 바로랑 바로 공유랑 공유? 네. 박보검에 맡고 네. 있는 자, 박보검 공유. 설현 씨 어떻게 생각해요? 알파카 닮으셨어요. 이렇게 저희가 오늘 외모면 외모, 뭐 능력이면 능력 어마어마한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다 포대엠 5기라고 들었거든요. 네. 영호 씨, 네. 영호 씨는 포대엠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포대엠이라면 포스코 대학생 브랜드 앰베서더라고 해서 포스코의 기업 가치를 경험하고 공감하면서 청춘들에게 이걸 널리 널리 알리는 대학생 서포터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네. 잘 외우셨어요. 박수 한번. 자, 그렇다면 포대엠 5기 학생들은 또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포스코 슬로건이 위드 포스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 맞아요. 네, 위드 포스코의 반긴 그 기업 시민의 가치를 네, 저희도 대학생 아니겠습니까? 네, 톡톡 튀는 아이들을 통해 네, 다양한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저는 진짜 대학 다닐 때 학점 관리하기도 벅찼거든요. 학점 잘 났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났습니다. 그런데 네. 어쩜 이렇게 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또 이런 활동들까지 다양하게 하시는지 진짜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또 우리 1팀, 2팀이 굉장한 활동을 하고 오셨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지구 환경 오염에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그렇죠. 2016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무려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세계 1위요? 네. 우리나라가 네. 정확한 거죠? 정확해요. 와, 이제 1위라고 하면 좀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되게 창피하네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플라스틱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또 플라스틱 말고 다른 대체품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직접 갔다 온 거예요? 네, 저희 둘이 갔다 왔습니다. 그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보내고 왔다니까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포대엠의 철없는 하루 함께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철사한 남자 포대엠 5기 김수혁입니다. 오늘 하루 플라스틱 없는 플라스틱 프리 라이프를 수행해보셨는데요. 물론 저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한국에 오기로 했는데 좀 늦네요. 언제 오는 건지. 아니, 민정님, 몇 시죠? 진짜 약간 5분 정도 늦긴 했는데 지하철 좀 막혀서 어쩔 수 없어요. 자, 갈까요 이제? 가봅시다. 오케이, let's go. 와, 덥다 더. 너무 덥죠, 오늘. 근데 그거 알아요? 저는 더 더워요. 네. 민정님 기다려가
근데 그거 이게 뭐예요 지금? 오늘 뭐 하는 날인지 몰라요? 오늘 플라스틱 없는 생활, 플라스틱 프리 라이프 하는 거잖아요. 으유, 진짜. 필요한 거 먹고 얘기해.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고 수영님 얼마나 플라스틱 안 쓰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저는 매일매일 플라스틱 라이프예요. 그럼 오늘 스테인리스 제품 누가 더 많이 찾아오는지 한번 내기 해볼까요? 어머,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 그럼 여기 한번 해봐요. 진짜 많이 찾으세요, 여기로. 오케이, 굿! 바이! 다 플라스틱밖에 없어요, 지금. 시간 써서 죽기 힘든데. 자기에게 점수를 주는 것보단 스스로가 서로에게. 그러면 5점 만점을 할까요? 5점 만점이요? 아, 좋아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3.5? 근데 되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요?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정님 취향을 딱 알 수 있는 뭘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취향을 잘 골라서 4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로 웨스트 라이프는 여기까지. 안녕. 와, 아,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진짜 열심히 촬영해온 티가 팍팍 나는데요.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좀 찔렸어요. 왜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뭐 지난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규제를 시작했긴 했지만 아까 또 우리 서련님께서 또 이제 찾아냈듯이 그런 화장품 가게라든지 뭐 아니면 편의점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일회용 플라스틱들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요. 영상 보면서 저는 민정은 진짜 되게 부러웠습니다. 왜냐면 우리 수혁씨가 되게 듬직하더라고요. 노 플라스틱 이렇게 외쳐지기도 하고 점수를 더 많이 주더라고요. 왜 점수를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겉은 강하게 표현하지만 츤데레라고 하죠. 네, 속은 또 부드러운 면이 있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면도 있어서 네, 나름 네. 일가정 일수혁 보급 시급합니다. 네. 탐내시는 건가요? 약간 탐나는데요? 어? 우리 집에 네. 두면 왠지 플라스틱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우리 집에 두면이라고 했거든요. 뭐. 우리 재활용 요정. 아, 재활용 요정으로. 네. 네, 근데 또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다면서요? 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해양 쓰레기들 중 약 70%가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쪼개지기만 할 뿐이라서 이런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분해되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플라스틱 사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라는 말도 있어요. 오로라이 500년이라니. 네. 네.
Still Save Earth 캠페인이라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철이 지구를 지킨다 이런 내용인데요. 플라스틱은 계속 분해되지도 않고 계속 쪼개지기만 할 뿐 이게 없어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철은 반면 재활용이 플라스틱에 비해서 쉬워서 계속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그러면 플라스틱 없는 그런 하루가 될지 우리 철든 포뎀 대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대학생 브랜드 앰버서더 포뎀 오기 한성혁입니다. 저는 포뎀 오기 한성혁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를 하러 저희 이곳 노량진에 왔습니다. 노량진에 왔죠?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고! 저희는 오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이 식판에다가 음식을 먹어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 떡볶이집에 왔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근데 허파랑 네, 염통이랑 섞어서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를 하고 있어서 식판에다 담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식판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실 줄 알았는데 흔쾌히 응해주셔가지고 식판에 받았습니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식판에 먹으니까 네. 일일이 먹고 닦아야 하는 그 기억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렇죠. 먹고 닦아야죠. 하지만은 그래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희가 지금 뿌듯한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한번 오늘따라 컵밥을 식판에 받아서 먹을 수 있는지 시도해 보겠습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저희 지금 플라스틱 없는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아, 플라스틱?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카페가 지금 플라스틱이 없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빨대 먹을 때 빨대. 여기는 빨대를 플라스틱 없는 빨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주문할 건데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요, 저희는 여기다 테이크아웃 하나 남아놨는데 서머니 서머니가 한 3년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스테이스 텀블러에 받았어요. 짠! 은근히 텀블러는 네. 쇠맛 날 때도 있는데 이 빨대는 그치. 쇠맛이 나지 않아. 아, 살 것 같아. 네, 오늘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로 하루를 살아봤는데 형님 어떠셨어요? 플라스틱 없이는 우리 삶이 많이 힘들구나 많이 불편하구나를 느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한번 고생을 하고 좀 더 생각을 하면은 뭔가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환경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보람이 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오늘 이렇게 프리 플라스틱 네. 데이를 보내면서 네.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 플라스틱이 너무 많구나 나도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좀 이렇게 이색적인 식판이라든가 빨대를 이용해서 하루를 즐겨보니까 특별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 또한 하루를 쓰레기 없는 하루로 보내서 좀 보람찬 하루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이가 나을 뻔했던
위험한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할까요? 같이. 네, 짠!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파이팅! 아, 네, 잘 봤습니다. 오가 이 성혁 씨는 뭔가 자꾸 해야 된다는 네,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 네. 뭐라도 계속 해줘야 되는 네, 약간 아. 방송 체질이신 것 같아요. PD님 활짝 웃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이 팀 체험하는 거 보면서 1팀 어떻게 느꼈어요? 아 일단 먹는 걸 많이 해서 굉장히 좀 그 점이 부러웠고요. 아 그래도 정말 저희는 되게 찾다가 힘든 경험이 많았는데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 가셔서 정말 되게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네. 처음에는 사실 영상 처음에는 그 식판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약간 피식했거든요. 그쵸. 근데 뒤로 갈수록 그 식판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좀 이렇게 편해 보이고 네. 또 굉장히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특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왜 텀블러 들고 다니는 사람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예, 그런 것처럼 앞으로 또 10년, 20년 뒤에는 많은 네. 분들이 식판을 좀 가방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접는 식판도 나오고 이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백에서 딱 꺼내가지고 식판. 네, 전 여기에 떡볶이 주세요. 이렇게. 어, 각도 네. 나오는데요? 이렇게죠. 1팀과 2팀의 영상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또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플라스틱들을 네. 대체할 수 있는 용품이 이렇게 많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앞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이것만은 쓰지 않겠다라는 거 혹시 있나요? 하나씩 한번 공약 걸어보죠. 그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여전히 계속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일회용 컵을 안 네. 쓰겠다. 네. 저는 플라스틱에 담겨져 나오는 편의점 도시락을 이제 먹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도시락 많이 먹었나봐요. 아, 자취하게 되니까 많이 먹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용하려고요?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아, 직접 만들어서? 네, 줄여보겠습니다. 그 음식 재료 제품들이 다 플라스틱 제품. 그런 건 전통시장에 가면 전통시장 와 일석이조. 야 골목 상권까지 지킵니다. 백종원이에요. 네. 네. 이 팀은요? 저는 카페를 되게 많이 가는데 이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거 방금 썼던 거 아니에요, 본인? 어 죄송합니다. 네 이제는 네 마지막 빨대. 마지막 빨대. 잘 가. 저는 아무래도 면봉이 저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또 나무는 부러지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럼 플라스틱 면봉 사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저희가 이렇게 또 공약까지 막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나부터 또 작은 것부터 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플라스틱 프리라이프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플라스틱 없는 플라스틱 프리 라이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